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그렇지. 연울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 동입니다. 오늘은 깜버 모드로 한번 예능대 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맘에 들진 않은데. 그나마 예능덱을 한다면은 도전자 왕관이 그래도 그나마 낫긴 하죠. 자, 그래도 도전자가 꽤 잘 나와가지고 이거는 한번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 해서 딱 4 도전자 일단 맞추도록 할게요. 도전자 바이? 갑자기 아, 그건 좀. 아니, 우리 깐부는 뭔가 깜깜무소식이다. 불편. 오, 뭐야. 야, 이거 일라오이랑 미포 있으니까 그냥 용병을 받게 할까? 내가 강하게 가고 한 명이 용병 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그냥 퀸 보내버리죠. 그러고 일단은 나중에 다시 4 도전자 맞춰줄게요. 뭐야, 잠깐만. 우리 깜부 왜 이김? 용병인데. 어? 천천히 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 도전자 코거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바이성 나왔고요. 코고모를 좀 써볼까? 이게 나쁘진 않거든? 특히 지금 돌연변이가 검사여서 이거 돌연변이에다가 도전자 가도 되거든요? 도전자 바로 놓고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걸로 딱 인피 복원 도전자까지 야무지죠. 이게 왜 좋냐면은 이제 코고모가 8% 고정으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혓바닥 잘 던지다 보면은 꽤 딜이 잘 나오거든? 그래갖고 삼성을 어쨌든 깜보 모드를 이용해서 빨리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론상은 나쁘지 않다. 아, 겁나 약하네. 씨. 아, 아까 퀸을 주니까 도전자가 안 나와. 일단은 증강체를 보고 결정을 합시다. 다음 턴 증강체까지 확인하죠. 하이 도전자 저것도 일단은 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공 쓰면은 이론상 캔 괜찮나? 아, 인피복원 코고모 나이스. 이어서 좋아요. 얘 도전자라서 나이프의 날이 괜찮기는 한데 예능 맛이 약간 떨어지는데? 아니면은 이거 지금 깐부가 도전자의 왕관을 뽑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으면 되지 않을까? 나날로 일단 강력하게 가주겠습니다. 도전자의 왕관. 아, 왜 안 와? 빨리. 오, 그렇지. 오케이, 나, 다행이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4도 전자가 됐죠? 도전자가 없긴 한데 어떻게 4 도전자가 완성은 됐거든? 거기다가 코고모를 이러면은 굳이 삼성작을 보지 말고 고밸류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모든 챔피언의 도전자 느낌 넣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도전자 왕관 많으니까 그 느낌으로 한번 살려보죠. 인피복원 도전자 두 개를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화력으로 한 번에 화력이 한 번에 이기고 넘어가는 걸로 약간 노려보죠. 잠깐만, 배치하고. 카미라는 안 나온 것 좀 아쉬운데. 깜보가 어쨌든 저한테 아이템을 주잖아요. 그 용병 타고 있기도 하고. 그 약할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그냥 땡 도전자로 겁나 빠르게 싸워가지고 그냥 이겨서 도우러 가면 되잖아. 한 5초 만에 전투를 끝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또 다음 턴에 플랫 증강체 나오거든? 거기서 뭐 아카데미 왕관 같은 거 집어도 돼.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뭔가 그렇게까지 안 센 것 같냐? 아, 왜 이렇게 약하지? 버그인가? 6도전자 일단. 와, 우르고까지 뽑았어. 야, 야, 이거 내가 진짜 악물고 갈게. 바이를 뺄까? 아, 근데 바이 빼도 딱히 넣을 게 없는데. 어쨌든 나이프의 날이랑 도전자랑 강하긴 하거든. 이게 안 이게 약할 수가 없음. 아니, 도전자가 4개인데 어떻게 약해. 가자. 아, 잠깐만. 아, 퀸 넣어야 돼. 그브 빼고 퀸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강하긴 하거든요. 오케이. 녹이는 속도가 애초에 상대방이 삼성인데 그냥 화력으로 녹이면 되거든?
야 믿어. 야 믿음을 가자. 내 덱에 의심을 하지마. 너가 의심하면 안돼. 진? 피어라? 일단은 사다시담 이거 얘보다 카밀이 낫고 얘가 이게 낫고 얘는 맨디벳 해야 되고 얘를 바꿔야 돼 또 뭔가로. 자 약하죠 상대방들. 말도 안되게 약. 근데 이거는 내가 말도 안되게 쓴거긴 해. 야 근데 내가 이성작 조금 더 하고 와야 돼. 이거 잠깐만. 나 제이스 먹어. 나 제이스 먹는다. 아 근데 징크스도 괜찮았겠다. 징크스도 나중에 도전자 넣고 써야겠다. 일단 이거예요. 이거를 얘한테 일단 하나 쓰죠. 이게 맞을 듯? 아 근데 지금 아니면은 도전자 싹 다 갈아버리고 도전자 없는 도전자 덱도 되긴 해. 아 근데 그건 좀 별로고 웬만하면은 8도전 유지하는 게 맞죠. 오케이 버텼고 됐다. 이게 뭔 전략이냐면 깐부가 지롯을 만들면 어쨌든 버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도우러 오면 되거든. 용병 이러면 연패가 무조건 깨져. 아 잠깐만 반칙인데? 반칙인데? 오히려 좋아. 약하게 지는 거 연패 오히려 좋아. 이러면 8연패 돼. 아 나 이거 뭐 먹지? 공속을 최대한 늘리자. 이거까지 먹어가지고 오리아나를 넣어서 공속을 올립시다. 카밀을 써야 돼 그러면은. 잠깐만 카밀 써야 되나. 이래야지 사시계 태엽이 되거든. 아니면은 그리고 이렇게 가고 솔라리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제가 지금 약한 게 탱라인이니까 솔라리로 버텨도 되거든. 안 버텨도 될 것 같아. 딱히 버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이겼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용병으로 그동안 템 줬잖아. 용병으로 템 보충하면 돼. 오우 야 템 좋다. 잠깐만 워익이랑 우르곳이랑 빅토르로 화공 넣어야 돼. 생각해봐. 그럼 3이라 빠져야 돼. 카이사 우르곳. 근데 이게 모렐로를 원래 유미 같은 거 쓰면 넣어야 되는데 모렐로 넣을 챔피언이 없거든? 아닌가?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진도 괜찮은데? 야 잠깐만 야 진도 가져가야 돼 이러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도전자로 이기면 돼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게 차라리 모렐로로 치감을 챙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빠르게 녹이잖아. 그럼 그냥 지크로 공속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때리고 녹으면은 의미가 있나? 일단은 확실한 거는 대충 이기고 있단 거예요. 원래 이게 저격수가 멀어질수록 추가 피해가 생기는데 그래도 나이프의 날 공격력 증가가 맞겠지? 왜냐면은 두 배니까 공격력이. 그냥 화력을 아니 근데 진짜 겁나 야같이 걔 아칼리 혼자 뭐 하지만 어쨌든 때리면 잡거든요. 아칼리도 못 잡거든요.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어. 드로 두 마리잖아. 지네. 나 사코 안 필요할 듯. 내가 차라리 지크 먹자. 공속을 올리자 그냥. 얘도 넣어야 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센 걸로 하면은 그냥 더 세겠죠? 징크스가 아무래도. 오케이 특카이시 삼성작이 다 됐잖아. 근데 할만해. 때리면 녹거든? 나이스. 오케이 뭐지? 아 징크스를 써야 되구나. 아 나 몰랐어. 이게 징크스가 맞네. 아 근데 징크스가 안 좋은 점이 이게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도 좋아요. 무조건 쓰는 게 맞음. 오케이 이거 아칼리 순식간에 녹이면 돼요. 아칼리 막 삼성 나오는 거 아니면 상관없어. 아닌가? 오케이 녹였다. 야 잘 싸우긴 한다 생각보다. 오케이 이것도 징크스 잠깐만 애매한데?
야 이거 피오라 삼성을 만들자. 안되겠다. 그거 빼봐 빼봐 빼봐. 빼야될 것 같은데. 나 피오라 이거 인피복원으로 줄 수 있는데. 줄게. 난 어차피 팔도전자가 되거든? 구인수 루난 아카데미 상징 주신? 뭔가 시너지가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게 또 공격력 주문력 올라가면은 진이 그 궁극기의 AP 개수가 있거든요? 그래가 잠깐만 자 나 많이 세지. 심장 좋아. 역시 센데. 아, 이 성장을 안 해서 지는 거였네. 오케이, 가볍게 이겨주시고요. 여기는 일단 내 깜보는 세. 내가 피오라 줘가지고, 피오라 삼성이라 세거든. 나만 안 지면 돼, 나만. 나만 지지 마. 나만 지지 마. 초진 복원 모렐로. 모렐로. 뭔데? 안녕.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파공 버려. 문도. 문도. 아 뭐야? 뭐 이미 문도 삼성이었어. 아 나 문도 오지게 잡고 있었는데 이미 문도 삼성이었어. 오케이 10렙 상대할 만해요. 아까는 이성작이 안 돼 있던 거였거든. 날라가고. 아, 오케이. 안 되죠. 이거 징크스 내려오면은 때리면 다 죽거든. 들어가시고. 어딨어. 이게 아무리 아칼리가 사기라고 해도 이 상태에서는 솔직히 못 이기긴 해. 아, 이거는 효율이고 자시고 삼지크 낭만 못 버려. 어, 왜? 아, 잠깐만! 아, 근데 할만해. 이거 어차피 갈리오 삼성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할만함. 안 쫄면 이김. 나 안 만났다. 내가 최대한 빨리 이겨야 돼. 내가 빨리 이기면 이기거든? 날라가고.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들어가시고. 잠깐만. 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전자로 상대방을 이기면 오코 삼성도 이길 수 있다. 나이스 도전자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 야 근데 내 깜보 내 전설이 어디 감?